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에 제 소중한 추억들을 갉아먹었던 표범벌레에 대해서인데요. 표범벌레를 키워본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어요. 드라이플라워 건조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쌀에서 나왔습니다. 이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등등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바로 표범벌레, 제가 칭하는 바로 이 좀비 같은 이 벌레들이 제가 키워보겠다고 실험을 했었는데 바로 약 5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짜잔. 자, 이것은 바로 밀기울입니다. 하나씩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 밀기울은 우리 브리더분들, 타란툴라나 진해, 우리 파충류를 기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숙명이죠. 바로 밀기울인데 여기도 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험을 했는데 살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여기에, 오, 여기 시체가 하나 있어. 시체가 껍데기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꽤 많이 넣었는데 번식을 못했나봐. 오, 이거 뭐야. 야, 우선은, 오, 이거 움직인다. 아닌가? 오, 이거 살아있어. 와, 와,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다. 와, 그래도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우선 밀기울 살아있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여기도 꽤 많은 친구들을 넣었는데요. 벌써부터, 오! 와, 그냥 살아있네. 바로 보이죠? 여기 있죠? 여기 탈피 껍질 굉장히 많죠? 탈피를 잘했다는 증거고, 야, 우와,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어. 야, 이거 갉아먹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생명력이 진짜 강하구나. 지금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곡식이나 이런 열매, 이런 간단한 이런 사료들한테는 확실하게 먹이가 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붙어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주로 먹는 쌀입니다. 여기도 번식하면 진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와, 지금 여기 보면 탈피 껍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먹었고 성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이 껍데기가 들어가서 에러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살아있는 친구들이, 오, 뭐야, 와, 여기도 살아있어. 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얘네가 생명력이 워낙 좋은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들 생명력이 워낙 좋은 것 같고, 지금 성충은 안 보여요. 되게 특이하게도 성충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자, 다행히도 성충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애벌레들이 잘 못 먹어서 여태까지 그 애벌레들이 가만히 있는 건지 성장을 멈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생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야, 생명력이 진짜. 자, 그 다음에 드라이플라워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옆에 하원에서 얻어온 건데 이거 되게 건조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 와, 설마. 와, 이게 탈피를 엄청 많이 한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우선은 여기 살아있는 게, 오, 있어.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건드려 볼게요. 여기 화살표. 와, 자, 여러분들 살아있었던 거예요. 와, 대박이다. 살아있네. 자, 한번 찾아볼까? 어디있지? 어디갔지? 야, 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걸 먹고 산다고? 실화냐 이거? 와, 내 만져서, 와, 저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진짜로 꽃을 먹고 살아가는데 건조된 꽃을 여기 안에 파먹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와. 와, 이게 있죠.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드라이플라워 조심하세요. 자, 솔직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표본인데 제가 이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직 그 자리 그대로 있네요. 여기 기대원장 스풍뎅이랑 헥사페리 친구를 이제 제가 다시 까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와, 이게 뒤에 바로 보이세요? 딱 이게 먹은 흔적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낌상? 항상 보면은 여기 속안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제가 반을 쪼개가지고 한번 속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벌써 여기 와 붙어있어. 아, 어? 뭐야? 어? 없네? 어? 못 들어갔나? 어? 뭐야? 없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안에는 지금 파먹지 않았네요. 없어요. 특이한 녀석들이구만. 근데 뭔가 느낌이 이거 전일 건데 여긴 엄청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우와, 이게 더 많다. 야, 요거는, 아,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이거 기억나시죠? 이 머리통. 와, 마지막입니다. 오, 뭐야? 오, 여기는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아예 애초에 붙어있어. 붙어있어요. 이게, 우와, 야, 이게 다르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 조금 약간 꼬리가 길고 큽니다. 와, 여기 이거 와, 살도 되게 토동토동해. 너는 뭐 먹고 사는 거니? 자, 어쨌거나 이 친구 한번 이 풍뎅이를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저보고 장갑 끼고 많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수치예요. 장갑 끼지 않습니다. 야, 와,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우선 여기 붙어 있죠? 우선 좀 징그러우니까. 아,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나도 좀 징그러워요. 이거를 떼가지고. 아, 떨어졌어. 응? 응, 기어간다, 기어가. 자, 이거를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우와. 배 쪽을, 공략을. 와, 이게 안에 파고 들어갔다, 애들. 와, 대단하다. 자, 여러분들, 제가 풍뎅이를 새롭게 먹어라 하고 넣어놨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작은 애벌레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안에서 번식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자, 표본벌레 뿐만 아니라 지금 네 가지 더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두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봐서는 생명력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 박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좀비벌레는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진짜 퇴치를 100%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 친구들 미안하지만 제가 소각 처리 하도록 하고요. 너무 망가진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이 영상을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네요. 자, 해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